부여소녀가 지혜의 빛을 지닌 다정한 바람도 꺾지 못할 강인한 내 눈 속에 손녀를 따라가 보면 캄캄한 어둠을 빛으로 물들이고 굳은 믿음과 용기로 꿈꾸게 할 아름다운 세상 깨어나 눈을 떠 널 만날 시간 분명 넌 빛이 날 거야 숨겨진 네 모습이 이다가 아냐 저 깊은 바다 밑에 숨겨진 세상 저 너머 빛이 드디어 보여 난 숨지 않아 꿈꾸는 자신을 믿어 난 겁이 없어 여기 내 친구가 있지 언젠가 떠날 거야 깨어나 눈을 떠 제가 디즈니와 함께 이번 디즈니 캠페인 송 커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말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디즈니와 함께하게 된 프로젝트 이름은 바로 디즈니 프린세스 캠페인인데요. 어쩜 이렇게 제 취향하고 꼭 맞는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지 디즈니에서는 매년 디즈니 프린세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캠페인의 공식 명칭은 Ultimate Princess Celebration으로 한국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용기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푼젤, 모아나, 뮬란, 티아나, 메리다 등등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디즈니 프린세스들 그리고 여왕 안나와 엘사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따뜻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디즈니 프린세스들이 가지고 있는 kindness, 친절과 courage, 용기를 바탕으로 남을 위해 베푸는 작은 용기와 친절함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담아서 올해는 캠페인송인 Starting Now가 발매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에일리님이 국내 버전으로 깨어나라는 제목으로 가창해주셨습니다. 에일리님 특유의 시원시원한 가창력 덕분에 좀 더 그 노래 분위기하고도 딱 맞는 느낌? 그리고 저도 디즈니와 함께 깨어나를 커버해보았는데요. 음원만 처음 딱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거 내가 커버가 되는 키가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는데 이거 내가 정말 멋지게 커버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이번에 여러분들께 그것도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번 캠페인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한데요. 에일리님께서 부르신 이번 국내 버전 깨어나도 많이 들어주시고 저의 이번 커버 영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영상은 저의 오랜 꿈이 하나 이루어지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해주신 우리 두오리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친절과 용기가 샘솟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이곳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 잘자 얘들아.